야, 무질서하고 되게 슬퍼 보이는 공연이었어요. 아, 그래도 재밌었어? 다행이네. 바람이 좋네. 날씨는 이렇게 맑은 것 같진 않은데. 노래를 많이 해요. 노래하면 되게 좋아진다? 기분도 좋아지고, 노래 실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고. 따뜻하고 차분하고 좋은 노래 부르면.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고 그래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우리 신범찬 씨의 베이비 워크샵 박수로 청해주세요. 립싱크예요. Baby one more time. 잘한다! 가자! 신봉선! 강하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신봉선 씨! 그만!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나마 좀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여기 이번에 있는 환자분 중에 19살 아 보고 싶어요. 예. 유덕재 양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유덕재 양? 예. 유덕재 양. 바로 피크. 귀여워요. 저희 누군지 다 알죠? 예. 누가 제일 좋아요? 덕재 양 누가 제일 좋아요? 네 명 중에. 날 쳐다봐. 시선을 못 댄다. 예? 저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덕재이고요. 나이는 19살이에요. 예, 그래요. 사실 한창 친구들과 네. 예, 이렇게 막 재밌게 뛰어놀 그럴 나이인데 무척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덕재 양이 정말 감수성이 예민할 텐데. 예. 그래서 우리가 덕재 양을 위한 깜짝 선물을 깜짝 놀랄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덕재 양을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자원봉사자 박성식 군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발걸음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좋아한다는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덕장이 좋아하는 노래. 예, 유덕장이 가장 좋아한다는 노래를 가자. 흥미로운데요. 네가 없는 거리. 찾아온다.
아까 가면 쓴 모습하고 또 이렇게 원래 모습 보니까 어때요? 원래 모습이 더 멋있어요. 원래 모습이 훨씬 멋있죠? 아까 모습 좀 싫었다 이거죠? 그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날아갈 것 같아요? 내 턱 끝까지 숨이 차올라 내 머리 위로 바람이 불어온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달려간다 이게 마지막 선물 6집부터 6집까지 앨범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